그 포커스에 맞춰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그 부동산 전반에 대한 동향과 문제점 이런 것들을 한번 이제 짚고 그런 다음에 이제 저소득가구차에 대해서 과연 얼마만큼 지금 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부동산 발전 방향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이제 그 자동차 판매 같은 경우는 사실 자동차 역사가 이제 꽤 오래됐지 않습니까? 뭐 마츠카 시작하면 몇천 년 된 거고 사실 이런 내연기관이 나오는지만 하더라도 이제 한 그 200년 가까이 돼가는 그런 형태지만 근데 이제 자동차만은 여전히 이제 아직까지 성장 가능하고 작년 같은 경우는 조금 세계적인 경기 침체나 특히 이제 그 신흥국들이 어려워가지고 그 성장이 좀 안 됐지만은 보통 한 4% 정도는 매년 증가하는 게 전체 시장이었습니다. 앞으로도 그 정도는 될 것 같은데 이제 어느 순간에 이 신흥국들이 경기가 회복되느냐가 이제 관건입니다. 이제 중국도 사실은 이제 뭐 경제 성장률이 7% 이하로 떨어지면서 이렇게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전체적으로 세계 자동차가 좀 둔화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성장 가능합니다. 뭐 중국은 이제 중국의 그 모습인데 중국도 엄청나게 빠르게 성장하다가 이제 최근 들어서는 이제 성장률이 좀 많이 나아지는 거죠. 그렇지만 앞으로 아직까지도 중국은 여전히 그 큰 시장으로서 성장할 것이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중국이 뭐 인구가 뭐 13억 뭐 그 정도 된다고 본다 그러면 적어도 이제 뭐 한 뭐 인구 1000명당 노예 수가 한 400대나 500대 정도 한다 그러면 전체 판매도 적어도 한 4천만 대 이상 그렇게 될 가능성이 지금 한 2500만 대 정도 팔리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당분간 이제 어쨌든 중국이 세계 자동차 시장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할 반절 정도를 차지할 가능성이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신흥국들의 생산도 감소하고 그다음에 업체별로 본다 그러면 선두그룹이 도요타, GM, 폭스바겐인데 여기가 한 11%대에서 싸우고 있고 현대기아하고 르노닛산하고 이제 해가지고 8% 후반에서 이제 싸우고 있는 그런 양상이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인도 업체나 중국 업체들이 이제 등장을 하고 있고 그런 게 세계 자동차 업체 경쟁 판도입니다. 근데 이제 보면은 그 양산 업체들 중에서는 지금 이제 도요타가 그 2014년 같은 경우는 그 앵고 때문에 이제 엔저 때문에 중간에 이제 이득을 본 그런 상황이고 현대기아는 뭐 과거에 굉장히 높았다가 지금 조금씩 이제 그 이익률이 떨어져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대신에 이제 그 R&D 투자를 보게 되면은 이 폭스바겐 같은 경우는 뭐 한 매출 대비 4,900%라 가지고 매출액이 상당히 또 크기 때문에 엄청나게 이제 뭐 100만 1000만 또 95억으로 정도 하고 있는데 사실 현대기아는 매출 대비 R&D 비율도 낮고 뭐 전체적인 어떤 규모도 굉장히 낮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농담삼아 현대기아는 상당히 그 R&D 효율이 높다고 표현하고 사실은 뭐 현대기아가 사실 뭐 R&D 결국 아웃풋을 보게 되면 뭐 안 하는 게 별로 없거든요. 다 하는데 이제 대신에 투자는 이렇게 적게 하는 형태라서 사실은 뭐 저 현장 근로자들 연평균 1억씩 받는데 사실은 저희 남양문 연구소 사람들은 중국에 가면 대부분 훨씬 더 돈 많이 받고 일할 수 있는데 거기서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저기 생산직 근로자들이 남양문 연구소에 있는 연구자들을 갖다가 너무 삭제를 하는 그런 형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실 이 R&D 효율이 없습니다. 뭐 하여튼 근데 뭐 역으로 생각하면은 어쨌든 좀 우리나라 기업들은 뭐 그러니까 이제 부분 기업들도 모비스나 이런 업체들 부분 업체들만 보더라도 모비스 만고 이런 데는 굉장히 그 매출 안에 비율도 낮고 전체 규모도 다른 그 세계적인 업체들에 비해서는 낮은 그런 상황인데 앞으로 이게 이제 어쨌든 R&D 비율을 높여야 되는 게 그 미래에 있어서 굉장히 과제로 남아있는 측면입니다. 대신에 이제 분진해가는 것들은 지속적으로 2004년에 사실 이제 굉장히 개선돼가지고 그 이후로는 계속 기아와 현대가 이 그 초기 품질 지수는 상위 클래스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직까지 내구성은 좀 떨어지는 그런 형태로 되고 있고. 근데 앞으로도 사실은 이제 그 생산 능력들이
획적으로 지금 이제 늘려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라서 뭐 경제는 될 거고, 특히 이런 이제 개도권 쪽이 이제 가동률이 좀 많이 낮습니다. 낮고, 그래서 특히 이제 중국 같은 경우가 보시게 되면은 그 계속적으로 지금 이제 생산 능력을 이렇게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 대비 뭐 2020년이 한 또 2천만 대 정도가 그 생산됩니다. 지금 이제 공장 두 개나 이제 동시에 오픈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전체적으로 그래서 이제 중국도 이 가동률이 거의 50% 대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하여튼 전반적으로 이제 경쟁 심하고 그 틈바구니에서 최근 들어서 이제 우리 한국 기업이 중국 시장에서 점유율이 엄청나게 그 순식간에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기아도 중국 시장에서 지금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근데 한국에서 보면 좀 나타났는데, 올, 지난 5월까지 보시게 되면은 지금 생산이 5%가 줄어들었습니다. 이게 2011년이 이제 최고 시였는데, 이게 한 466만 대 정도였다가 작년에 466만 대로 떨어지고 올해 또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게 이제 더 이상 늘어날 가능성이 별로 없는 게, 그게 이제 가장 큰 이유가 이 고비용 구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내 기업, 현대기아는 더 이상 국내에서 생산을 더 늘리지 않고 생산까지 더 이상 늘리지 않는 상황이고, 그리고 뭐 해외 업체는 한국제일 같은 경우는 국내 생산 물량을 빼는 상황이라서, 특히 하나 이제 최근 들어서 브로노 삼성이 이제 그 닛산의 보브라고 그 차를 갖다가 여기서 OEM 생산하는 그런 행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시게 되면은 이 인공 구조가 그 브로노 삼성이 그 보통 이제 우리가 한 그 자동차 업계 전체가 보면 한 9,40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연평균 연봉 수준이. 근데 이제 그 브로노 삼성 같은 경우는 6,000에서 7,000 정도 사이 정도. 그래서 딴 데에 비해서 현대기아에 비해서는 4,000 정도가 좀 낮은 정도. 대신에 또 그동안 사람 이런 정리를 많이 해가지고 생산 효율은 굉장히 높은. 근데 이제 그렇게 그 임금은 많이 받는데 대신에 이제 그 뭐 우리 수출 가격을 보면은 지금 한 15,000불, 2010년에 15,000불이었는데 이게 2016년에 오히려 14,000불로 떨어졌습니다. 근데 다른 나라는 뭐 일본만 하더라도 약 1,000대 똑같이 23,000불, 미국이 29,000불, 독일이 뭐 거의 4만불 가까이 이렇게 수출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매출액 대비 그 급여의 비중이 이제 한국 같은 거의 뭐 12%인데 도요단 8%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비용은 고비용인데 차는 싼 차 만들어서 수출을 해버리니까 아니면 상당히 이제 그 한국 자동차 자체가 어려운 형태로 되어 있고, 그런 가운데서 과연 이제 한국 자동차 산업이 어떻게 해야지 이제 그 생존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인데, 그리고 결국은 이제 이걸 올려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높은 임금을 주려고 그러면 결국은 비싼 차를 만들어야 되는 과제야.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친환경화, 스마트화 이것도 이슈이긴 하지만, 그 현대자동차가 최근 들어서 뭐 그 제네시스 호우 브랜드도 출시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의 어떤 생산 구조로 가지고는 굉장히 힘들다. 그래서 고급화라는 그 부분이 상당히 하나의 이슈로 되고 있습니다. 근데 고급화가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해가되고, 그리고 이제 더불어서 이제 2차 세대 자동차 문제가 있는데, 2차 세대 자동차 중에서 이 친환경 쪽은 예전에는 많이 얘기할 때에 그 유가가 뭐 비싸서 앞으로는 이제 뭐 화석연료가 다 떨어지기 때문에 그걸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차를 만들어야 된다, 이게 이제 과제였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 부분은 좀 들어갔습니다. 유가나 유가가 떨어지고 그다음에 시액가스나 뭐 이런 또 다른 화석연료 부분들이 생기면서 이제, 근데 피할 수 없는 게 이 환경균형 문제입니다. 지금 이제 뭐 파리협약에서 지구 온난화 문제 이 부분인데, 그 기온을 떨어뜨리려고 그러면 결국은 그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야 됩니다. 그게 가장 처음 중에 하나가 이제 자동차가 되기 때문에, 이제 그 전체적인 국가적인 어떤 그 아젠다로서 그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부분이 있고, 각 기업들 상태에서 이제 그 자동차 업체들한테 평균 CO2 배출 양을 이제 규제를 하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보시게 되면 우리 한국 같은 경우 2020년까지 1km